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꿀팁은요. 바로 비판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비판텐이요. 우리가 많이 쓰시잖아요. 비판텐을 보통 뭐 피부가 이렇게 텄을 때 애들 같은 경우에 뭐가 이렇게 빨갛게 알러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가벼운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이럴 때 다들 사용하실 텐데 사실 비판텐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이 뭐냐? 바로 튜브입니다. 튜브가 자꾸 이렇게 깨지잖아요. 깨지면서 옆구리가 이렇게 새고 한 통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소비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바이엘에서는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루미늄 튜브를 고집하는 걸까요? 저희도 이제 사실 약국에서 소비자 클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일단 보통 비판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써야 합니다. 마치 핸드크림처럼요. 핸드크림처럼 오랫동안 써야 되는 제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염물질이 다시 튜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비판텐이 플라스틱 튜브 형태로 되어 있다면 짜고 난 다음에 다시 놨을 때 일부분이 나오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환부에 짜서 발랐을 때 요거를 뗐을 때 다시 안쪽으로 그 비판텐 성분이 안쪽으로 연고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오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오염의 위험 때문에 사실은 탄성이 없는 알루미늄 케이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소비자를 배려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옆구리가 깨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고민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비판텐 튜브 끝에 쪽에다가 동그랗거나 뭐 네모난 뭐 아니면 뭐 나무젓가락 같은 막대를 걸어서 그 막대를 중심으로 감으면서 쓰시면 돼요. 그 중심으로 감으면서 쭉 쓰게 되면 튜브가 깨지지 않고 끝에부터 짜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엘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불편함을 안다면 끝에 쪽에 걸 수 있는 그러한 플라스틱 이러한 그 어떤 도구를 하나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바이엘의 의도도 알 수 있고 바이엘이 진짜 소비자를 위하는 거구나 의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판텐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제조사에서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판텐은 100g짜리하고 30g짜리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100g짜리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굉장히 다용도잖아요. 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판텐 같은 경우에는 피부 보호제로도 당연히 사용이 되지만 뿐만 아니라 화상, 일광화상이라든지 이러한 여름철에 햇볕에 데였다든지 가벼운 일도화상, 물집이 잡히지 않는 뻘겋게 변하는 일도화상에도 쓸 수가 있고 가벼운 찰과상이나 상처에도 피부 보호제 역할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쓸려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때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입술이 이렇게 터졌다든지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졌다든지 하는 경우에 다 쓸 수가 있고 뭐 손이 많이 갈라지거나 건조한 경우에는 역시 보습제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비판텐은 당연히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 상비약으로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성비가 좋은 100g짜리를 쓰시기를 많이 권장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휴대를 할 때는 100g짜리 너무 크기 때문에 30g짜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판텐의 우리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판텐의 이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바이엘에서는 조금 더 소비자를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튜브 끝쪽에 이렇게 뭐 그 걸어서 이렇게 감을 수 있는 이러한 도구를 약간 같이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좀 그 어떻게 보면 개선점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품이 좋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용도 편해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 잉거TV에서는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사용할 때 조금 더 중요한 꿀팁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링거TV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좋은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